네, 담당관 신광호입니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신강호 선거 담당관님이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동데일리 조충일 기자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 은평에 계실 때 잠깐 방문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랑. 그렇습니까? 제가. 예, 이때 2018년, 19년대에 우수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19년도에요. 예, 은평구에 그때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선생님하고 얘기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많이 그참참그 선관위는 보니까 자주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직원들이. 예, 저희는 한 1년에서 2년, 2년, 뭐 길게 되면 3년 해서 발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 안 돼도 막 발령하고 그렇죠. 잠깐만, 제가 전화 드린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이제, 사전 투표로 이 알아가지고, 이제 전화 드렸거든요. 사전 투표록이요? 그 다음에 개표로 가고, 저희가 지금 개표 상황표만 저희가 정보 공개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이 요청하신 게 사전 투표록이요? 개표록 그 사전투표록입니다. 이것도 제가 개표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 전체 그 이제 개표 당시 때 개표록이고 보안동 사전투표록 이렇게까지 제안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비공개 됐고 비공개 자유를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강서구 개표록하고 사전투표록은 선거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아, 지금 벌써 진행이 됐나요? 지금 계속 저기 아마 지금 중앙에서 계속 그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그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저희가 이거를 결정할 때 저희 뭐 우리 선관위 단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시도나 중앙에 문의한 후에 우리가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담당자 쪽에서 겠다 하면 그 소송 대비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공개를 아마 비공개를 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개표 상황표는 개표 상황표는 어차피 우리가 그 공고를 하잖아요. 그때 게시판에 붙이잖아요. 개표 때는 개표소에서 그래서 그건 이미 나간 공개가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는데 개표록이랑 요거는 아마 소송 대비로 해서 지금 비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증거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쪽에서도 지금 그러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저도 지금 재판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선거 재발방해죄로 이 보면은 선거 선거 재발방해죄. 관련으로 저기 선생님들 선거 관련 쪽으로 지금 소송 중인가요? 제가 이겼는데 어디 소송 서울시 무슨 소송?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원에요? 우리 서울시 선거관리원에 소송을 내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자유방 제가 이제 지금 뭐 이제 선거자유방해죄.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가서 대한민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전투표라든지 여러 가지 그 관리라든지 이런 이 직원들의 다수는 뭐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금 좀그잘 못하고 대응을 못해가지고 그 행정적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아시잖아요, 그죠? 2019년도 또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제가 취재를 그참 다른 기자들보다는 뭐또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직접 취재하잖아요. 전화뿐만 아니고 확인도 하고 또 직접 필요에 따라서 찾아도 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쵸, 하고 우리 있는 위원회도 몇번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를 많이 그래도 취재 안한 기자들보다는 다른 기자들보다 제가 저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지금 사업 그러시군요. 전에 이제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나가서 제 거는 네네. 괜찮은데 나가서 그러시군요. 이제 사전투표가 이러이러하게 위험하다. 이걸 했더니 선거관리 자유 선거 자유 방해죄로 저를 그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 12월 달에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 얼마 여기 그게 1심인가요, 선생님? 예. 지금 그게 그러면 무죄라고 하면은 그게 거기서 딱 끝난 건가? 1심인 거죠?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이제 그 예. 이제 4월 8일 날 이제 다시 2심이 지금 기각이 되었고. 2심이고요. 아유, 예, 고생 많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래 우리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네.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뭐좀뭐 당황할 좀 필요 없잖아요.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논란이 있으면은 그냥 아 국회에서 사전투표 논란이 있으면 다시 본투표로 이렇게 뭐 하든가 하면 어떤 법적 정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맞아, 예, 그거 때문에 저희도 제가 저희 말이 열심히 들어요. 일하고 예, 저희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욕먹고. 저희도 이제 예, 욕먹고 그냥 일하는 대가 대신 욕먹고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내부에 지금 노동이 문제라든지, 뭐, 내부에도 네네. 동료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번에 사전투표도 사실은 뭐 정치권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사전투표라는 거는 확진자 투표라는 거는 법상에 없고 본투표 때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에 확진자 제가 투표로 그것도 갑자기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이게 네네. 원래는 3월 9일 날 네네. 6시부터 7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네네. 사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늦게 네네. 나온 바람에 이렇게 준비가 아직 덜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이제 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이게. 지금 취재하면서 계속 네네. 취재하면서 우리 직원들 직원들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오케이. 저희도 선거인하고 그 그날 사무총사원들도 저기 그 민원한테 엄청 욕먹고 하루종일 시달리고 지금까지 그 여파가 계속 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조해주부터 해가 조해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총장 그다음에 지금 노정희 위원장까지 가가지고 네네. 이게 지금 부실 선거로는 이제 인정을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욕먹죠. 위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밑에서 이게 저도 취재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자기는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탈 그죠? 서울시나 보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요. 원래는 위원회 그렇죠. 별로 하는 건데 큰 틀에서만 중앙선관위가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그 위원회별로 하는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예?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법원에 이제 법원 부장 부장 법원이 판사님이 예 우리 위원장님으로 그다음 계시고요. 위원들도 예. 계시고. 응?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 그다음 중앙선관위 보고하고 뭐 이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게 되면은 아니 우리가 소송을 예를 들어서 그죠? 무효 소송이라든지 소를 제기하는데 아니 비공개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우리 무슨 뭘 가지고 우리가 재판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 이게 기사거리라고 이게 이 자체가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 그때 뭐 이제 선생님 말씀도 저도 이해는 되고요. 근데 이제 막또 이런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지친 대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대부분 저희도 지금 당장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저기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안 한다고 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저희도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엄청 힘들어요. 이게 안 이런 그래도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위에서 뭐, 뭐 그런 그 아,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네.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인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 지금 그 정보공개 요청할 때 네네. 개표 상황표하고 뭐 이제 사전투표록이나 이런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네. 자료를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 하셨어요? 예, 했는데 이제 네네네. 개표 상황표는 나왔는데 네. 사전투표록이라든지 네. 개표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개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고 그런지, 예, 그 보니까 네. 재판과 관련돼가지고 사유가 비공개 사유가요. 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예,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전뭐 제가 사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네. 아마 공개 여부를 결정했으면은 예. 선거 일과에서 아마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일과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네. 하시는 말씀이 네. 공보가를 통해서 이제 좀 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보 공개에 관련된 거면 저희가 따로 뭐그 해당 부서에 그 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 제가 뭐 공보과에서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예, 네, 그거는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또 문의하지만 아무튼 네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네. 상식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이 있어야 그죠? 여기 투표록이라든지 개표록이 뭐좀 이상한 점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한다든지 선거 네. 무효 소송을 할 건지를 이제 보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 아 이상이 있다 해서 소송을 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에 따르면 이렇게 원천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고 이렇게 투표로 하고 그런 말씀을 사전투표로 한번 이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정보 공개 청구 이게 관련된 거는 결정이 나왔어요. 어쨌거나, 나왔는데 예. 그걸 제가 받으니까 이그 네. 지역구에서는 이제 아 이게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제가 확인을 했죠. 자료가 안 남아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각 얘기를 제가. 지역이 아마 하셨으면은 아마 똑같이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하셨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그러니까 이 공부실을 통해서 아까 선거 일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네. 선거 일과에서 지침을 내렸고 그럼 그거 선거 일과에 또그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기자님이 정보 되면은 공개, 이게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비공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야 제가 참 난감하고 이거는 업무방해 저는 기자로서 이 업무방해가 될 수도 아, 근데 있겠다. 이제 정보 공개 청구는 어쨌거나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비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 법률 불복 저도 절차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복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맞아요. 비공개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이런 이유로 뭐 공개나 비공개다 설명드리기는 제 업무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그래도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예. 이런 질문 사항을 공부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는 거기서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죠? 제가 알고는 있을게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저 알면 좋으니까. 예. 그래서 선거 일과에도 한번 제가 확인 네. 전화하고 제가 또뭐 이의제기도 하고 하겠고 근데 예. 야 이거는 저는 방송까지 이게 뉴스 언론에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중앙선관위 김원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메모 제가 전달받아가지고요. 예. 그거 비공개라고 아마 못 받으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재판하고 이유는 뭐 혹시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건 뭐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아니, 제가 저기 어디죠?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침대로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지침대로만 돼 있다고만 적혀 있어요? 아니 그거 지침을 내렸을 거 내용을 알 수가 아닙니까? 없어요. 아니요, 제가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아 내용을 알 수. 선거 제가 일과에서 그걸 볼수 있는 거면은 제가 뭐 이미 내용을 아니까는 뭐 여쭤볼 내용도 아니죠. 근데 거기 뭐라고 몇 호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재판과 관련됐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예. 그럼 맞게 적혀 있겠네요. 아니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떤 거야? 우리가 선거소송을 언제 할 수 있... 선거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얼마 기간이 있죠? 기간이 정해져 있죠. 지금 그래갖고 지금 소송이 언제까지? 제기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 아니 제가 묻는 거에 그냥 아니 질문에 대답하면 되지 자꾸 저한테 선거가 재판 자 이런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장된 그 피선거권자나 국민들이 네.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우리가 주어져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예요? 네 답변을 하면 되지. 제가 그거 네. 법적가로 전화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 그거는 그러면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내가 또 확인을 하던가 하면 되고요. 네, 어? 네. 그 기간은 30일이에요. 네. 네? 그 성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김판석 옛날 그 네. 5월 28일 날 선거국장은 우리가 다 공개해 줍니다라고 이렇게 네. 뻥쳤나요? 예. 아니 뭐 그럼 안 되잖아. 말씀해 보세요. 자, 30일 전에 하는데 우리가 뭘 보고 그러면 선거 소송 무효 소송을 합니까? 어? 뭘 보고 자료, 선거 무효 소송을 한다는 게 그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예. 자료를 보고 아무 자료 없이 그냥 아 표가 차이는 내가 줬으니까 선거 무효 소송 그냥 해보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료들을 보고 아 이상한 뭐가 이상하다 해야 어 근거를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뭐 그 뭐, 맞나요? 뭐. 제 말 맞습니까? 아니요, 그 틀렸어요 제 말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아, 저, 자 그러면은 아니 딴 거 필요 없고요. 아, 저는 예. 우리 지금 담당관 지금 저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예, 예. 제 묻는 기자가 묻는 말에 예, 예. 좀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줬으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자 비공개 처리가 판결 등으로 해서. 예? 예. 그 비공개 사유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 없이 어떻게 소송을 합니까? 선거 무효 소송은? 저한테 말씀하실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지금 그 지시를 중앙선관위가 했고 예? 그 지역구에서는 그렇게 알고 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 했다 판단해가지고 예. 그렇게 공 그 결정을 내린 거다. 이러니 이건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 관리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거 예 이거 그대로 이제 뭐 이게 바로 그 제가 확인하고 기사를 쓰는 거죠. 그냥 일반 그 기자들처럼 음? 얘기 듣고 그냥 선관위가 이래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한 뒤에 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 공보실도 전화하고 제가 선거일과도 전화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게. 예, 예. 근데 이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왜 예? 자꾸 어? 못 아는 척 어? 힘들게 합니까? 말에. 아이고, 글쎄요. 제가 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 지금, 지금 녹취가 되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거기 핸드폰에 아니 그 폰에 어, 네. 전화기에 녹취되죠? 저희요? 네. 녹취도 아까 들은다고 왔으니까 저는 뭐 아무튼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면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하는지 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른다고 하시니까. 예. 어?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요? 뭐 궁금한 거 얘기해도 지금 답변이 제대로 안 오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이게 예,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유는 맞는 거죠. 선거일과에서 예, 예, 그렇게 예, 예. 예, 재판과 관련해서 예. 예, 비공개 사유로 했다.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